마감 시황 정리는 한투증권 뱅키스의 박재영 차장님을 모시겠습니다. 뜸을 들이셔서. 네, 뜸 들이니까 네. 가슴이 네. 콩닥콩닥 했습니까? 아, 네? 무슨 말씀하실까? 갑자기 약간 확 승진을 시켜보니까. 아, 그러니까 이게 그러시면 자꾸 곤란해집니다. 샴푸에서 자꾸 오시는데 아, 자꾸 아, 거기 저 뱅키스 그, 네? 그 저기 댓글창에 박재영 상무님 보러 와서 이런 사람 좀 있나 보죠? 좀 많으세요. 그래서 저희 본부장님도 가끔 보실 텐데 박재영 상무가 누구야? 그러시면 아, 그렇습니다. 그, 네. 그만큼 그 박재영 차장님이 밖에 나가서 그 제 몫을 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할 거예요. 임원님들은 그런 거 다 생각하고 해요. 기분 나빠할 분은 안 계시라고 한투증권에 안 계시라고 믿습니다. 그러시죠? 자, 오늘 코스피는 올랐고 코스닥은 뭐 빠졌다고 하긴 좀 그렇지만 어쨌든 빠졌네요. 네, 어떻습니까? 오늘 분위기는 뭐 처음에는 강세로 출발을 했다가 살짝 밀렸다가 장 후반으로 가면서 상승 뭐 하는 예. 뭐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요새 이제 하루에도 오르락내리락을 좀 많이 하는 그런 상황인데요. 네. 오늘 뭐 전반적인 분위기는 비슷했습니다. 코스피는 11포인트가 올랐고 코스닥은 1포인트가 하락을 했는데 예. 코스닥이 이제 뭐 코스피는 낙폭을 좀 빠르게 회복을 했고 예. 코스닥은 장 초반에 밀렸다가 올라오는 폭이 조금 둔해졌다. 예. 오늘 장 막판에는 뭐 롯데지주 이런 쪽이 예. 상한가를 가면서 뭐 유통 뭐 이런 쪽이 또 강세를 보이는 그런 예. 이벤트들이 있었거든요. 예. 그러면서 코스피가 조금 더 강세를 보였고요. 네. 수급 상황은 외국인은 여전히 매도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1200억 순매도를 했고요. 개인은 네. 800억 순매수, 기관은 230억 정도 순매수. 네. 코스닥 쪽에서 외국인 매도가 좀 많았어요. 오늘 오늘 종가 기준으로 외국인이 1200억 이상 순매도를 어이구, 했거든요. 예, 많이 팔았네요. 네. 그리고 기관도 500억 정도 팔면서 예. 개인 혼자 사기에는 조금 부담스러웠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코스닥 지수가 1포인트 빠졌다는 건 참 개인들 강해요. 대단하네요. 네, 개인들 예. 굉장히 이 정도 원래 매물을 받으면 적어도 한 10포인트 이상 빠지는 건데 네, 그런 예. 게 정상인데 개인들이 요새 워낙 강하다 보니까 크게 예. 밀리지 않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 정도 하락해서 마감을 했습니다. 오늘 코스피 코스닥이 좀 혼조세를 보였었던 이유는 네. 뭐 장중에 유가는 급락을 하고 예. 뭐 각국 뭐 정부 특히 뭐 미국 쪽에서는 예. 경제를 재개한다라는 이야기를 어제부터 하면서 예. 경제 재개되면 좋아지겠지 근데 뭐 유가 하락하니까 불안하네 뭐 예. 이런 심리들이 계속 왔다 갔다 한 것 같습니다. 네. 일단 국제 유가가 급락하고 경제 지표들이 굉장히 부진하게 나왔습니다.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경제 활동이 재개될 것이다. 뭐 이탈리아도 그렇고 예. 미국도 어제 전해드렸지만 19개의 주가 5월부터는 예. 아마 거리두기를 조금 뭐 그만하고 아니 그런 것 같아요. 인터뷰들을 보니까 내가 코로나에 걸려서 주구나 굶어죽어가지고 굶어 죽기 어쨌든 네. 그런 정서가 미국의 일부 주에는 있는 것 같고. 비교적 이제 그 여유가 있는 분들은 여유가 있는 미국 사람들은 이거 걱정된다고 하고 한계 상황에 봉착한 그죠? 그런 사람들은 어떻게 해서 일하고 내 먹거리를 구해야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야, 그게 미국이 21세기 세계 최강대국 맞나? 그런 생각이 들 정도예요. 지금 확진자 수가 감소를 안 하고 있고요. 예. 뭐 그런데 지금 뭐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실직자 수가 15%. 예. 전체 그 노동인구의 15%이기 때문에 그들이 실업급여를 받고 있는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워낙에 갑자기 많이 늘어나다 보니까. 청구하고 한 달 정도 걸리니까. 그렇죠. 시간이 걸리니까. 예. 그런 사람들은 지금 많이 좀 어려움에 처해 있는 것 같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의 차익 매도가 꽤 많았습니다. 예. 그러다 보니까 소폭 하락을 했고요. 예. 오늘 뭐 종목이나 업종별로 보면 두산 같은 쪽 굉장히 좀 좋지 않았지 않습니까? 근데 뭐 저번 주에는 대한항공에 대한 지원이 나왔고 이번에는 채권단이 최종 자구안 예. 수용을 한다라고 하면서 오늘 주가가 많이 올랐거든요. 예. 뭐 두타도 팔고 다 팔아서 지금 뭐 빚을 갚겠다 네. 이렇게 나왔기 때문에 채권단에서 추가 지원 소식이 나오면서 강세를 보였고 오늘 뭐
이번 주 저번 주엔 계속 김정은 위원장 뉴스예요. 네. 장중에 뭐 위험하다, 그렇지 않다, 뭐 통일부에서 발표한 것도 있고 트럼프 대통령도 알고 있지만 얘기 못 해주겠다,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알긴 아나. 뭐 아무래도 이제 정보가 가장 빠른 나라니까. 근데 알고 있는데 얘기 못 해준다라는 얘기는 일단 유고사항, 예를 들면 사망이라든지 이런 건 아니지 않겠어요? 그렇죠. 그렇진 않았겠죠. 네? 사망을 알고 있는데 말은 못 해준다. 이거는 어떻게 좀 앞뒤가 좀 안 맞는 얘기잖아요. 그렇기도 하고 만약 그랬으면 환율이 먼저 움직였을 겁니다. 네. 환율이 뭐 우리 원달러가 급등했거나 네. 어제 뭐 달러 인덱스가 큰 폭으로 상승을 했거나 했어야 네. 되는데 그런 움직임 전혀 없었고요. 오늘 원달러 환율은 1원이나 하락을 했기 때문에 뭐 그거를 이제 통화시장에서는 이제 고지고대로 뭐 사망했다 이렇게 받아들이지는 않는 것 같고요. 네. 어찌됐든 간에 주식시장에서는 이런 이벤트가 계속 이슈들이 있다 보니까 네. 방산주들이 강세를 보였습니다. 예. 그리고 경제활동 재개한다. 그리고 예. 우리는 또 내일 저녁부터 연휴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연휴다 보니까 오늘 여행주들이 급등했습니다. 어허. 물론 이제 해외로는 못 가겠지만 국내 여행, 그다음에 경제 제재가 조금 완화된다. 이런 식으로. 국내 여행하는데 여행사가 좋아질 이유가 있나요? 뭐 여행사도 이제 그런 뭐 패키지 여행 같은 거 하니까. 아니, 국내 그리고 여행이 무슨? 뭐 사실 기대감이죠. 네. 괜찮아질 거야. 아, 요게 이제 국내 여행이 이 정도 활성화되면 이제 문호도 열리고 이제 그런 기대감이겠죠. 그렇죠. 경제 제재도 풀어준다라고 하니까 네. 이제 곧 이제 항공기도 열리고 하겠지라는 기대감. 이 있었고요. 예. 백화점 같은 소비주들도 오늘 어제 유통에 이어서 강세를 보였습니다. 뭐 호텔신라라든지 네. 신세계, 현대백화점 이런 쪽들도 여행이 곧 재개되겠지라는 네. 기대감들이 나오면서 오늘 시장에서는 긍정적인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예. 여행주, 백화점, 유통. 그죠? 네, 네. 어제는 은행주가 또 폭등했는데. 어떻게 보면 순환매라고 봐야죠. 순환매겠네, 네. 순환매. 네, 이게 뭐 예. 연휴에 해외도 못 나가고 해외 외국에 있는 여행객들이 한국도 못 오는데 상장 여행사들이 좋아해야 될 이유는 솔직히 없어 보여요. 네, 그 여행사들의 무슨 패키지 상품으로 뭘 가는 건 아닐 테니까. 근데 어쨌든 기대감. 그리고 보니까요 차도 막히고 오늘도 점심 먹으러 갔더니 와 여의도에 무슨 저 그 중국 음식점을 이제 점심 때 짬뽕을 먹으러 갔더니 와, 줄 서가지고 뭐 그런데 요새 좀 그렇죠 많이 네. 좀 늘어나긴 했습니다. 교통량도 늘어났고 한편으로는 좀 걱정스럽기도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서울에서 또 뭐 좀 나왔다고 하기도 하고 근데 마스크 쓴 사람들이 많이 없어요. 이제 집단 감염 이런 거 걱정을 하는데 근데 대한민국처럼 마스크 많이 쓰고 다니는데 없지 않습니까? 이제 확진자가 있다라고 하더라도 주변에 마스크를 네. 다 잘 쓰고 다니면 네. 예전처럼 막 한 집단에서 뭐 좀 뭐 70% 80%가 감염되고 그런 일은 뭐 크지 않지 않을까? 아니 정말 네. 그런 일이 없었으면 좋겠는데 어쨌든 간에 그래도 좀 조심은 좀 더 해야 되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높아심에서 좀 해보게 됩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하고 너무 차이가 나니까. 네네. 아유 좀 그런 생각. 5월 9일부터 또 개학까지 한다고 하니까. 지표가 나왔는데 소비자 심리 지수 이런 게 뭐 좋을 리는 없는데. 굉장히 안 좋군요. 굉장히 안 좋은데 네. 이것도 사실 좀 중요해요. 지금 소비가 굉장히 중요한데 네. 소비자 심리 지수가 70.8이 나왔습니다. 금융위기 네. 때 네. 2008년 12월 달에 67.7이 예. 이제 가장 안 좋은 수치거든요. 그거 이후에 이제 가장 낮은 수치를 기록을 했습니다. 네. 세부 지표를 보면 모두 다 안 좋죠. 일단은 앞으로 그러니까 현재 경기를 판단하는 현재 경기 판단 지수는 31포인트. 네. 전달 대비해서 7포인트 낮아졌고요. 예. 향후 경기 전망 59포인트, 3포인트가 예. 하락했습니다. 어허. 2008년 12월 이후 둘 다 최저치고요. 예. 지금 형편을 이제 이야기하는 현재 생활 형편은 77포인트로 6포인트가 하락을 했고 예. 앞으로 전망, 형편 전망 좋아질 거냐 안 좋아질 거냐 이것도 79포인트, 가계 수입 전망 83포인트 각각 4포인트씩 떨어졌습니다. 네. 여기다가 이제 소비 지출 전망 예. 87로 역대 최저치 이게 통계가 나온 이후로 가장 낮은 수치거든요. 그래서 정부가 빨리 재난지원금 이런 거 빨리 좀 집행을 해야 될 이제 논거를 좀 지원을 이제 얘기를 해주는 것 같고 네. 또 문제가 되는 건 재난지원금을 준다 한들 네. 이게 소비로 연결되느냐를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아요. 연결되지 않겠어요? 뭐 저축을 해버리면 문제거든요. 현금으로 주는 게 아니니까. 뭐 어찌됐든 간에 네. 쓸 거는 저금하고
아니, 물론 뭐 그런 거잖아요. 왜냐하면 우리가 기초적인 이제 생활을 해야 되는 것들 네. 그걸로 써버리고 네. 추가적인 소비를 안 해버리면 이게 문제거든요. 이게 이제 일부 부유층이 부유층 뭐 당연히 그렇죠. 어차피 그, 많이 쓰고 있으니까. 뭐 부유층이야 뭐 네. 모르겠는데 어찌됐든 간에 중국도 뭐 보복 소비다 막 이런 이야기 하다가 지금 보면 중국도 저축률이 빠르게 올라가고 있거든요. 네. 이거는 사실 이제 재정 정책을 쓰는 정부 입장에서는 굉장히 안 좋은 겁니다. 이 승수가 올라가야 되는데 승수 효과가 나와야 되는데 예를 들어서 100을 줬는데 그 사람이 100을 받은 사람이 100을 쓰면 네. 그 뭐 식당에서 100을 쓰면 그 식당 사장이 100을 받을 거 아닙니까? 네. 그 식당 사장도 다른 데 가서 100을 쓰면 그 효과가 승수 효과를 해서 크게 늘어나서 식당도 잘 되고 그러면 그 사람이 고용도 늘어나고 해서 소비가 경기가 살아나는데 예를 들어서 100을 받은 사람이 20만 쓰고 80을 저축해버리면 네. 이 승수 효과는 크게 떨어지면서 정책 효과가 낮아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비자 심리지수가 좀 올라가줘야 정부 정책하는 데도 굉장히 도움이 그렇죠. 될 거고 네. 여기 또 나온 지표는 주택가격 전망이 16포인트가 급락했습니다. 예. 이게 3월 달에는 보합이었거든요. 네. 16포인트가 역대 가장 많이 떨어진 거래요. 그래서 예. 기준선이 100인데 96까지 떨어졌습니다. 3월 달에는 주택이 안 떨어질 것이다 라고 해서 보합이었는데 네. 4월 달에는 16포인트나 급락을 했다. 네. 그리고 또 이상한 건 기대 인플레이션율이 1.7%가 상승했습니다. 전달이랑 같았어요. 네. 물가가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거는 좀 의아하죠. 의아하네요. 경기에 대한 전망은 이렇게 안 좋게 하는데 네네. 기대 인플레이션은 또 그냥 유지가 되네요. 그렇죠. 유가도 많이 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네. 이런 것들은 네. 뭐 사실 왜인지는 분석 자료가 없어서 글쎄 이제 뭐 그런 거 아닌가요? 물론 이게 설문이기 때문에 네네. 변동성 기간에 들어오니까 그렇죠. 막 출렁출렁하는 걸 보니까 사실 이게 인플레이션 이런 것들은 큰 범주에서 보면 변동성이라고 보니까 네네. 그렇게 응답을 했을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드는데 지금 현재 유가 선물 6월물을 보니까요 10불 32센트 정도 하네요. 네네네. 아, 좀 올랐군요. 10불 90센트 정도 하고 있는데 뭐 한 그 거의 20불 막 육박하는 것 같더니 어느새 10불 됐어요? 어제 시작하는 가격이 뭐 한 그 정도. 아, 어제 시작하는 가격이 16불이었네요. 네. 16불 50센트 정도 됐었는데 네. 저점 대비해서 뭐 40% 올랐다 뭐 난리였어요. 그렇죠. 그런데 어제부터 급락 어제 25% 급락을 했고요. 그렇죠. 오늘도 지금 10% 이상 급락을 하면서 예, 14% 다시 빠졌습니다. 오늘. 네. 네, 네, 지금 현재 20% 정도 하락을 했네요. 19.33%. 예. 그래서 10불 초반대로 떨어졌습니다. 예. 이게 5월물의 연장이라고 봐야 될 것 같아요. 악몽. 그렇죠. 5월물도 저장 공간이 없어서 예. 급락을 한 거잖아요. 지금 6월물만 20% 하락하고 있고요. 나머지 예. 7월물, 8월물, 9월물, 10월물은 예. 7월물은 0.9% 하락. 예. 나머지 8, 9, 10월물은 오히려 플러스입니다. 예. 그래서 지금 6월물과 7월물의 스프레드가 7달러 이상 벌어지고 있습니다. 현재 그러니까 가격 70% 이상. 6월물이 10불 선인데 네. 7월물은 17불 선이다. 네네. 8월물은 20불이고요. 자, 여기서 박재형 차장님 같으면은 유가를 많이 투자한다. 롱을 네네. 한다. 그러면 네네. 6, 7, 8월물 중에 뭘 사시겠습니까? 안 삽니다. 그래도 돼요. 저는 못 살 것 같아요. 못 살 것 네. 같아요. 롤오버 비용이 너무 이제 겁이 나서. 예. 뭐 물론 이제 적정 가격은 30불 정도라고 시장에서 보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1년 뒤 2021년 6월물이 31달러거든요. 예. 그럼 적어도 한 31달러 정도는 갈 것이다라고 보고 있는 건데 이건 시간 싸움이거든요. 선물이나 옵션 이거는 시간 싸움이에요. 시간 가치가 줄어드는 게 정말 무섭습니다. 이제 옵션 해보신 분들은 알 거예요. 시간 가치가 뚝뚝뚝 이제 만기 근처에 가면 뚝뚝뚝 끊어지면서 제로에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왜 이렇게 시간은 잘 가는 거예요? 그렇죠. 이거 지금 6월물과 7월물 사이에 지금 만기가 한 20일 정도, 2, 3일 정도 남았거든요. 영업일로 치면 그거보다 훨씬 적게 남았겠죠. 네. 그러면 뭐 하루에 뭐 한 5, 6%씩 그냥 시간 가치 빵빵빵 날아가는 거기 때문에 저는 저한테 질문을 거꾸로 해보십시오. 우리 김프로님 같은 경우는 만약에 산다면? 산다면 몇 월물을 사시겠습니까? 저는 6월물 살 것 같아요. 6월물이요? 아니, 뭘 이게 투기잖아요. 투기적 매수잖아요. 네네. 그죠? 이건 뭐 네. 투자가 아니거든, 사실. 네네. 투기성 매수인데 6월물이 빠지는 국면에서 7월물을 먹을 수 있겠어요?
이제 대부분 이제 그런 거를 보고 들어가는 거죠. 네. 네. 뭐 이걸 가지고 뭐 장기 투자할 것도 아니고 어차피 스페큘레이션 할 걸. 네네. 아 이것도 조장하는 거 같아요. 예를 들면 그렇다는 거죠. 네? 그래서 뭐 기가 투자가도 아니고 뭐 해치성도 아닌데 어차피 틱 몇 틱 뭐 몇십 틱 혹은 몇백 틱 뭐 이런 건데 트레이딩 관점에서 트레이딩 관점이라면 그 6월물을 살 입장이 아니라 그렇죠. 7월물을 사야 되나? 뭐 아니 아닙니다. 그 입장에서는 6월물을 사는 게 맞죠. 당연히 네. 변동성 큰 걸 사는 게 그러니까. 훨씬 더 6월물 투자하자는 얘기가 아닙니다. 만약에 롱을 한다면 그런 생각도 들더라고. 어차피 뭐 이거 펀더멘탈을 보고 투자하는 건 아니니까. 근데 물론 아유 마이너스 40불 그러실 거에서 시청자분 저 김프로가 저 마이너스 30불 못 당해봐가지고 저러지 그런 생각도 하실 것 같긴 한데 어쨌든 유가 조심스럽게 하셔야 됩니다. 아유, 그리고 제가 선물회사 또 뭐 증권회사 뭐 자산운용사 분들하고 인터뷰도 이렇게 해보고 그러는데요. 너무 포션이 크대요. 한국 분들 포션이 이 거래량에서 차지하는 한국 그리고 오늘 뭐 이 야간에 뭐 이렇게 또 그 크게 빠질 거라고 얘기하는 분들 얘기가 이 롤오버 예, 월물 교체 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예, 아마 전망을 하고 또 그러는 모양이들 미국의 USO도 뭐 바꾼다고 하니까요. 형제의 난이 또 이건 뭐 잠잠하려 그러면 롯데 형제의 난이 또 나오는데 오늘 신동주 예. 그러니까 형이죠 형 예. 그러니까 그 부회장 자리에서 쫓겨난 신종주 SDJ 코퍼레이션 회장이 예. 6월 예정되어 있는 일본 롯데홀딩스의 주총에 예. 그 신동빈 회장 해임 건의안을 제출을 했다라고 합니다. 네. 이유는 이제 국정농단 유죄 이런 것들의 책임을 물어서 해임을 건의를 했고 만약에 이게 부결되면 소송까지도 네. 불사하겠다. 이 형제의 난은 2015년도에 시작을 했는데 네. 이게 벌써 다섯 번째예요. 근데 번번이 졌습니다. 네. 이제 지분 싸움에서 이길 수가 없는 싸움인데 왜 걸어왔느냐 여기에 대해서 시장은 굉장히 의아해하고 있죠. 예. 보통 같으면 당연히 승산없는 싸움인데 신동주 회장이 왜 그랬지?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지분까지도 줄여왔습니다. 예. 롯데지주의 지분까지도 이제 줄여오고 그래서 끝났나 보다 싶었는데 이러면서 오늘 롯데지주는 상한가를 갔어요. 분쟁 최근, 때문에? 그렇죠. 아. 뭐 최근에 한진칼의 학습효과라고 해야 될까요? 한진칼도 뭐 그럴 가능성 없다라고 하다가 시간이 지나고 갑자기 이쪽 튀어나오고 뭐 저쪽 튀어나오고 막 그러면서 지분이 비슷해졌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을 본 투자자들이 아 기회가 왔구나라고 하면서 상한가까지 끌어올렸고요. 뭐 롯데쇼핑도 최근에 분위기가 좋았어요. 유통주 올라가면서 분위기가 굉장히 네. 좋았었고 그러면서 롯데그룹주들이 오늘 동반 강세를 보였습니다. 한진칼은 남매는 아니고 여기는 그렇죠. 형제는 아닌데 공통점이 네. 있군요. 네. 글로벌 팬데믹의 최대 피해 업종이라는 거. 하나는 항공, 하나는 유통. 네. 예, 네, 그죠? 맞습니다. 예. 네, 잘 판단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박재웅 차장과의 시황은, 근데 이상하게 한 주 동안 수고하셨습니다. 이 말이 막 나오려다가 제가 참았는데,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내일 안 나와도 되나요? 아니, 내일 꼭 나오셔. 자, 오늘도 고생하셨고요. 내일은 우리 정프로가 우리 박재웅 차장을 잘 환대해 주시라고 믿습니다. 자, 내일 뵐게요.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